같이 피자 먹을 여비제 있나요? 그럼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의식의 흐름대로 가자, 오늘 방송. 어차피 나 휴방이니까 나한테 요구하지 마. 지코 형, 방송하네? 오. 맨날 또 보충해 줘야지. 아니야, 이거 좀 다시 말 와. 건진 다음에. 야, 이거 요거 좀좀 한번 좀 털어봐. 진짜 많이 다쳤구나. 진짜 많이 눈이 아직도 다쳤지. 이러네. 형님, 괜찮아요? 와이프 구멍 떼봐. 일단 먼저 성질.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있는데 어떤 100개 과일을 쌓아야 돼? 좀 이렇게 좀잘 했나 모르겠습니다. 누가 왔다고? 코트? 코트 너 요즘 이제 브레아리코 발자 코트 TV 하나 더 발국산 생긴 거 깨끼를 같더라. 선물했습니다. 입이 한번 드셔보시죠. 간질간질하구만. 간질간질해 코트야. 아니 나보다 너가 더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나 여러분들 모자 좀, 아, 모자 좀 에휴, 비영신 새끼 얼굴 봐라. 눈탱이 밤탱이 되고 지금 다리 개 작살난 당신이 더 보기가 안타깝지. 뭘 나한테 그래? 참외까지, 참외 좋아.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아 근데 어찌 보면은 저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개통수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통수님, 통수 씨. 님 별풍선 5개 고마워요. 다음에 베크 서울 오면 요리해 주자. 어떤 식으로 랜덤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코트님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뭐야? 코트님 안녕하세요. 봉수님 피자는 안 좋아하세요. 피자가 뭐예요? 피자요. 피자가 뭐예요? 피자요? 피자 먹을 옆이 돼. 피자 좋아하긴 한데 어디 사세요? 아, 저 인천 사는데요. 아니, 그 너무 갑자기여서. 저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방금 오뎅 먹었긴 한데 청라 노래하는 없지? 코트님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저 아, 인천 사는데요. 헤헤. 어묵탕 맛있게 드세요. 팬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코트님 인천이 좀 멀었어요. 다음에는 미리 말해주시면 같이 피자 먹어요. 와우. 인천이 조금 멀어서요. 와우. 감사드리고요. 그러네, 커시네. 파퀴. 신세계가 4분의 1로 줄어든 거야. 서울 신세계 이만한데 광주는 이만한 거야. 그래. 아 이게 클래스 차이구나. 네, 인정했지. 광주 유스케어에 있나?
어, 그것도 이제 그 이후에 생긴 거니까. 지금 엄청 큰데. 서울엔 다 시골이더라고. 친구들 올라와도 시골에서 친구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되게 속상했어. 다 시골이라 그래요. 아, 그래? 서울 사람들한테는 인천도 시골이야. 아, 그래? 어, 서울 부실 있지. 아, 그거 서울에서도 강남. 어, 그렇지. 광북이 왜 서울이야? 약간 이런 게 있지. 강남 처음 왔을 때 좀 떨리잖아. 코아. 코아. 코트. 아, 나 프로피 그거 그것 때문에 맨날 저 공방 같은 거 할 때 그지같이 저 사진 쓰이고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그것도 무슨 프로필인지 알아? 무슨 어떤 공, MC 서바이벌이라는 공방이었는데 거기서 그 공방용으로 찍은 프로필인데 내가 삐커 좀 달라고 아~ 찍은 짐에 그래가지고 받은 거를 몇 년 쓰라고. 좋은 거 꽤 있던데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그 자연스럽고 좋던데 오히려? 살 뺐구나. 어. 해은? 이게 이 대 삼 삼겹 주물럭 이건가? 그렇거든. 예. 비주얼 봐 미쳤지. 근데 내일도 밤에 키스도 있어. 조보아 닮았다고 누가 누구 어디? 와 이쁘다. 좋아하는데 미쳤지. 진짜 잘 오죠. 그냥 바로 끓여 먹을 수 있게 오더라고. 진짜 맛있겠지. 이런 거 목엽살이 맛있는 거거든. 노래하는 코트님 여기 뭐야 하트. 아 노래하는 코트님 감사합니다. 피자 싫어하시나요? 피자요? 피자? 아 피자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아 찐이에요? 진짜로? 코트님 안녕하세요. 한 게 뭐야 하트. 어머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넌 닉네임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 많아서 아닌 줄 알았어. 어 늦추한 곳에 어쩐 일로 와주셨나요? 아 우리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이 아니구나. 인천이랑 멀 것 같다. 딱 보니까 어 야 인천 사는 여비제이 없냐? 지금 합방하고 있 아 뭐야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인천 사는 여자 BJ 없어, 얘들아? 어. 없을까, 아예? 아, 뭔 턱형이야. 이 새끼 탐방도 금지해놨어. 하도 가가지고, 방송할 때 가가지고 욕짓거리 하니까. 비응신 새끼. 탐방 금지해놓은 게 존나 웃기네. 어. 야 없네. 야 인천 사는 여자 BJ가 없어. 여자 보면서 헤벨레 하는 거 보소 노래하는 비캄벨 시기. 노래하는 삼룡으로 바꿔줘 개새끼야. 비캄벨은 심했잖아. 아, 이 봄서리님은 에바지 합방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쳤다고 나랑 지금 피자 먹는다고 우리 집으로 오겠냐? 어, 까기님. 와, 요즘은 진짜 다 DSLR 쓰니까. 까기 안녕, 남편 안녕하세요. 어, 인력 강조에. 별풍선 좀 충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 랄프가 없으니까 지금 바로 충전이 안 되네.
알파 좀 여자랑 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갔거든. 깍이 골반 뒤지던데. 야, 근데 이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섭외하기 힘들지 않을까? 빡셀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아니, 왜냐면 인천 쪽 살면은 좋은데 인천 사는 BJ가 없어, 지금. 지금 섭외되면 피자도 식어. 조금 코트야, 역삼동 디오빌 오피스텔 방문자들 검사 마치랜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역삼동 디오빌이 어디야? 어그로 끌더니 혼자 먹네 돼지련 키읍. 역삼동 디오빌이 어디야? 오피스텔이야? 나 오피 안 갔는데? 오피 안 갔다 왔어. 오피 갔다 왔어. 아니, 안 갔다 왔어. 왜 갑자기 나 오피 간 사람 만들어? 이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이네. 왜 그래? 나한테. 나에게 왜 그래? 갔다 왔구나. 안 갔다 왔다니까! 이 새끼들 왜 이래, 오늘, 나한테. 영업 삼촌이 전화 받으래. 미친놈들. 하여간에 미친놈들 천지야. 아프리카는 코트 형은 오피 같은데 안 간다. 차라리 랄프 보내고 출장을 부르지. 아니, 나는 그런데 안 다녀. 존나 오피 훈디그그. 나는 태어나서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 색수를 하고 오셨어요? 안 했어요. 야,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야스를 하니? 갔다 왔다 그래도 안 믿게요. 먹자. 에이스가 얘들아. 왜 자기 초이스 안 해줬냐는데 해명 좀. 그러면 대화만 하고 오셨어요? 네. 네가 감히 나를 먹어. 네가 감히 나를 먹어? 희대의 명언이다. 근데 그게 뭔가 짜릿하긴 해. 여자가 진짜 존나 이쁜 여자가 가녀리고 손만 잡는다며 왜 바지 내리셌어요. 가녀리고 뭔가 허리도 얇고 뭔가 그런 여자가 허리는 잘록하고 이제 몸이 이제 남이 몸매 실사판 그런 몸매가 솔직히 뭔가 코트는 몸무게에 비해 얼굴살 진짜 나랑 사랑을 나누면서 내 밑에서 피자 나를 쳐다보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가 감히 날 먹어? 와, 약간 좀 자극적이긴 하다 그 멘트가. 키모맨 윤태훈 씨, 이게 못생긴 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런 여자가 널 왜 만나 돼지려나 키키. 그래서 난 피자나 먹을게. 형은 피자한테 듣잖아. 네가 감히 한 판을 먹어. 오빠 어제 기억 안 나? 오빠가 나 덕친 거. 피자 어디 건가요? 청년 피자요. 백스톱은 먹방 시작합니다. 욕망의 피자 먹방 코언터. 청년 피자에서 나온 피자인데 이름이 오빠 매드, 너무 무거워. 매드 슈림프라는 피자네. 일단 너무 짜. 맛있겠지한 키키윗 오빠 만나게 묵엉. 내 입맛에는 너무 짜다. 도네이션만 보면 부배 빵송인 줄 알겠네. 중년이시잖아요.
이게 체다 치즈를 위에다 뿌렸거든. 왜 코트는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얼굴살은 없는 거지?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노란색으로 보여가지고 약간 돈 아까워서라도 안 갈 놈임. 머스타드 느낌 나잖아. 저렇게 맨날 처먹어 대니까 여자들이 싫어하지 이 돼지 새끼야. 어? 14식사기 묻혔어? 호아가 먹게 아가 피자로 해주세요. 와, 우리 세나가 14식사계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 이게 클래스지. 아, 세나 고맙다. 이게 클래스지. 이야, 세나 너무 고맙다. 왜, 뭐야, 오늘 급생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쏘고 말이야. 피자나 처먹지 돼지 새끼가 여자는 왜 차자리인 키키흐.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결국 혼자 처먹을 거면서 피자 라지 시키고 혼자. 아, 야, 내가 솔직히 맘먹고 피자 딱 시키면서 그 안에 역캠 섭외한다 딱 시작했었으면 바로 했지. 근데 오늘은 좀 날도 아니었어. 왜냐면 낮빵이었잖아. 낮빵 이거 이해해줘야지 얘들아. 정말로. 나 은근히 즉흥으로 섭외 많이 했어. 물론 학고만. 물론 학고역캠만 많이 섭외했었어. 단풍손이라 손등은 확 끼는데 손가락은 남아도십니다 형님. 이걸로 뽑혀하면 안되지. 재수없는 형 새끼. 최군형은 다이어트 10kg 뺐는데 형은 10kg 뺄 생각 전혀 없지. 10kg 어떻게 빼? 피자 사장이 주문받으면서 한 명이 처먹을 줄 알았을까? 원래 피자는 역캠 섭외하면 피클만 처먹다가 집에 가겠네 핀신돼지 새끼 기엣. 우리 10이야 오늘. 씨발람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 진짜 싸가지 없어 개새끼들. 말하는 거 봐. 어우 씨발람들. 그 데리야끼 족발 얼만가요? 몰라 씨발아. 5천만원 줘도 살못뱀 이응지엣. 아니야 5천만원 선입금 받은 바로 살 뺄게. 지금 기분 좋으니까 공격 좀 키키엣. 피자 사장은 연말에 여러 명이 먹을 줄 알고 수저 야무지게 3세트 넣었을 건데 이걸 뭘 수저를 넣어줘 이 등신아. 피자 먹을 때 수저로 되나? 먹냐? 이상한 새끼네. 형님 성지학 창단 자주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나올 노래로 하려 그랬는데 나올 노래가 너무 인기가 없어서 못하겠다. 사장님 윙 주실 때 서비스인 척 해주세요. 시구 예준이 형 채팅 좀 쳐봐. 형님 제발 내년에 술 좀 드십시오. 코파야 왜? 자도 잡고 살도 좀 빼고 사람으로 좀 사십시오 형님. 코파야 왜 뭐 내가 뭐 해줄까? 피자 버프 진액 키키키키 방어력시 입상승이네. 왜 얘기해봐. 뭐 해줄까? 야이 지돼지 새끼야. 샤워할 때 거울에 파묻힌 니 고추 보고 현타 아가리 다 쳐 입. 좀살 좀 빼라 뒷못 잡고 언제 뒤져도 모르겠다. 뭘 한다고 짓거려 씨발 내 줄이나 개새끼야. 어우 듣기 싫어 비영신. 이 오늘 산적 빙의에서 레전드 낮방 찍었는데 보셔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마. 언급 좀 하지 마. 리뷰 이벤트로 하딩 받아. 언급하지 마. 씨발 새끼들아. 아니 헤어진 지 2주가 넘었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언급할래? 맛있다. 나 집에 기어봉 빼고레이 식밀 있는데 그거 빌려줘. 피자 어디 건가요? 이름 좀 알려줘요. 청년 피자래요. 여기 청라에서 제일 많이 시킨 데가 여기래요. 그런데 시켜 먹었는데요. 성태는 3년째다. 별 맛이 없어요. 메시드 시림프래요. 드시려면 드시고요. 칭얼거려. 같이 먹을 여 BJ가 아니라 같이 먹을 맨만숙을 구해라 머리 좋은 나큰놈아. 아유 닥쳐요 지랄하지 말아요. 요 키키키키키키.
흔들리는 살들 속에서 내 밤꽃향이 느껴진 거야? 어, 재미없어. 코트 돼지색이야. 포토리뷰 이벤트 받아놓고 왜 사진 안 찍냐고. 돼지색이야. 맛없으면 리뷰 안 남길 거야. 내 마음이 그래. 맛이 없으니까. 요즘엔 청년 XX 식당은 걸러야 될 듯. 이거 프랜차이즈야? 청년이라는 거 이름 들어간 거? 맛없네. 어우 기름 봐라. 혈관 처막히는 거 보니 벌써 뒷목이 다 땡기네. 정준하처럼 야무지게 먹어줘. 근데 내가 맛 없는데 뒤지게 잘 처먹네. 입이 짧아. 솔직히 피자 한 판을 못 먹어. 진짜로 이건 진짜 장난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가능하세요.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피자 한 판을 못 먹어 내가 애초에. 아 레알로 진짜로. 랄프 지금 여자친구 보러 갔어. 내일 온대. 씨발 새끼 사귄 지 지금 얼마 했다고 일주일에 지금 3일을 왜 봐 그래? 오늘 역대급으로 띠꺼워요. 이 새끼 완전히 그냥 정력가네. 빵 조가리도 안 남기고 뼈도 잘 발라먹고 아껴먹는 거냐? 네가 아무리 입이 쳐 짧아도 피자 3판을 처먹게 생겼다 안경잡이 돼지 새끼야. 그래 형 피자라도 맛있게 먹어. 함께일 때는 형 아우라 오졌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라. 형 철구 언제 와? 나 같은 개백수는 철구 방송 보면서 실실 쪼개는 맛으로 사는데. 노코멘트 할게. 왜냐면은 그래도 파인애플 피자 내가 스포하고 싶지 않아. 안 먹어서 다행이네 형. 왜냐면은 내가 막 몇 시간 전에 통화하고 그랬다고 해서 방송에서 너네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때는 책상까지 먹으려고 하더만. 소식통도 아니고. 인정?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제. 알겠지? 진이은 퇴근한 돼지 공이 같다. 왜 읍구라 그래? 나도 사고 치면 이제 읍트 되는 거냐 얘들아? 그러면? 돼지 슈퍼 돼지 절대 사고 안 쳐야지. 돼지 슈퍼 돼지 인정? 절대 사고 안 칠게. 와 이 새끼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네 뱃살 속에서 고추 찾기가 더 빡세겠다. 오, 한 10분 동안 생각해낸 드립인가 보지? 지금 피자 3판째라는데 맞나요? 하지만 재미가 없는걸. 형이 친하니까 물어. 씨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이분 당뇨합병증 때문에 손이 괴사한 건가요? 까맣네요. 인정. 좀 웃겼어. 인정. 좀 웃겼어. 이 새끼 웃기는 재주가 있구만. 내 편집자 할래? 요즘 편집자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 편집을 더럽게 재미없게 해가지고. 형 근데 피자 먹으면서 피클은 왜 안 쳐먹어? 귀찮아서 안 꺼내 먹는 건데? 한초야 너가 이소룡 다음으로 비글즈 소식 사계잖아. 소룡이는 소식을 못 전해. 왜냐면 아무도 연락을 안 받거든. 그나마 연락하는 게 나야. 어제 통화했지? 피클 역해 모면 주려고 아끼는 거잖아. 평신아 키키흐.
솔룡이 요즘 방송 열심히 하지 않아? 매일 아침에 켜 그래도. 나는 맛없는 거 맛없게 처먹어. 엘자 사이즈고 아까 뭐라고 피자 이름? 지금 피자 먹으면서 땀 흘리는 거야? 청년 피자 매드 시림프 L 사이즈 22,900원짜리 더 적은 거 시킬 거 그랬다. 좀 짜.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머스타드 아니야. 이거 체다 치즈 뿌린 거야. 체다 치즈 이렇게 액체형으로 돼 있는 체다 치즈를 위에다 이렇게 뿌린 거야. 근데 뭐랄까? 짜고. 보통 사람은 맛 없으면 안 먹지. 넌 그래도 먹네. 솔직히 내 속마음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경악할 만한 그 식습관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미지 좆될까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보여줘? 새우 토핑 들어간 피자에 새우꼬리 달려있으면 개족같음. 피자 따라냐 설마. 그만해. 고기만 건져 먹는 돼지특. 극혐이지. 인정. 지금 대공들 이거 보고 공감하고 부럽고 동질감 지니은 느끼고 있겠지. 와 진짜 싸대기 준내 말이 없네. 이런 식습... 어그로 꿀잼. 이런 식습관이 나오려면 손시계 넘네. 피자 토핑을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피자를 먹어야 돼. 때도 저렇게 한다는 닭다리 싫어하는 사람이랑 닭 치킨 먹으면은 닭다리 줘야 되잖아. 훔쩍훔쩍. 이분 당뇨합병증으로 손이 괴사하셨나요? 까맣네요. 재미없어. 우리 아이가 토핑만 처먹어서 아가 피자로 낭낭하게 부탁드려요. 이건 맛있다. 근데 또 냉동이야. 시즈닝 다 돼 있는 것 같다 팔잖아. 5분에다 굽기만 하면 끝나. 시켜 먹어봐서 알아. 버팔로잉은 솔직히 와 연속 노잼 전자녀는 시발 진짜. 버팔로잉이 대단한 막 요리 같고 막 그러잖아. 아니야. 냉동으로 다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굽기만 하는 거야. 근데 맛있어 버팔로잉이.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지? 별로 노력을 안 들였는데 언제나 맛있는 거. 피자 맛 선별하려면 끝부분을 먹어보면 안다. 인스턴트가 대부분 그런가? 근데 이거 사색거래. 보통 이렇게 그 버팔로잉 파는 데는 사색거를 판대. 사세 버팔로. 사세라는 브랜드야. 그래서 버팔로 윙이랑 봉이랑 파는 거야. 사세가 간이 야무져. 맞아. 사세다 시켜서 먹어봐. 나도 한 봉지 시켜서 먹었는데 금방 먹었어. He has big boobs. 근데 새우는 야무진 거 쓰네. 내 입맛은 안 맞아. 너무 짜. 불고기 맛있다.
야말이 까지게 자꾸 토핑만 주워 먹네. 같이 먹는 것도 아닌데 하이킥 꼽고 싶다. 존나 직업 마렵지. 인정. 그만 먹을래. 형은 식욕 vs 성욕. 성욕. 성욕이면 좋은 점이 뭔 줄 알아? 잡채 먹는데 고기만 골라 먹는 새끼 같네. 식욕도 채울 수 있어. 성욕으로. 둘 다 해결 가능해. 야, 이거 드립이 너무 과했나? 야, 채팅창도 안 올려준다. 늘 시발. 요즘 하신 적이나 있으세요? 물 먹는 코트. 저러니 이기 떠나지 키키키키. 아표정. 다 먹음요. 현과하게 좋아하는 모습 왠지 안쓰럽다. 어쩐지 입냄새가 이상하더라. 닥쳐. 저것도 안 치우고 올려두고 랄프 보고 치우라 할 듯 키응 실련. 다리 존나 얇네. 피자는 저딴 과한 거보다 옛날식 불고기 피자가 개넘사다 인정. 노노. 피자는 페퍼로니지. 고형 고지수 좋아하시나 보네요 히히에. 얘 무슨 소리야 미친 새끼야. 저 또라이인가 저거? 치쿠땡 야무지게 하셔야죠 행님 뽕 지릴 듯. 피자 근본은 페퍼로니야. 콤비네이션 양파 때문에 별로고 나는 페퍼로니 피자가 제일 맛있던데. 피자는 도미노 도이치 빌레지. 그거는 좀 잘 모르는 새끼들이 먹는 거야. 도이칠레는 이제 소세지에다가 그 뭐냐 노란색 소스 머스타드 맛이 많이 나서 별로야. 형님이 그 소문의 비펀맨인가요? 어우 재미없어. 페퍼로니 존나 좋아했는데 코트 꼭두기 보고 못 먹겠더라. 내 저 꼭지가 페퍼로니 같아? 한 입 먹을래 피자 개새끼야. 피자 조업한다고 하와이언 먹는 새끼들은 죽여버리고 싶어 파인애플 중. 아니 근데 구운 파인애플이 존나 맛있어. 파인애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애들이 존나 많은데 파인애플은 차갑게 먹어도 맛있지만 구워서 먹어도 먹을만해. 파인애플 이 파인애플 맛을 잘 모르는 애들이 많네. 파인애플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 호불호 좀 심한 것도 있지. 구워서 먹으면 맛있는데 파도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 귤은 구워서 먹는 건 난 좀 에바 같고.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도 구워서 먹으면 되게 고급진 맛 나잖아. 가지도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 햄버거에 토마토 있는 것도 지 같은 이응지엣. 햄버거에 토마토 있는 거는 나도. 왜냐면 그거를 먹으려고 잘 안 잘라져가 이빨로. 차라리 미트 좋고 피자를 처먹어라. 그러니까 이빨로 잘라서 먹으려는데 잘 안 잘라져가지고 끄트머리 이렇게 토마토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끄트머리 껍질 때문에 이빨로 잘 안 끊어지는데 그냥 그거 쓱 뽑아 먹는다고 이지랄하다가 씨발 막 그 다 뭉탱이로 그냥 소스 다 묻어가지고 마요네즈 싹 다 묻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턱 조가리 싹 다 묻고 막 떨어지고 X 같잖아 그거. 이응지엣. 그래서 겉 껍질을 벗겨갖고 토마토를 주는 곳이 있어. 그런 데는 진짜 근본. 수제 버거 하는 데가 그렇게 하더라. 겉껍질을 벗겨버리더만 아예. 그래가지고 씹어 먹을 때 그냥 딱 그 모양대로 씹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더만. 그런 거에서부터가 달라지는 거야. 토마토가 들어가면 나쁘진 않거든 햄버거에. 그렇지. 그런 데는 잘하는 거지.
햄버거에 구운 적색양파 좀 맛. 적색양파도 맛있지. 아삭아삭하고. 가끔씩은 형님 밥을... 죄송합니다. 방송 썸네일 봤는데 머가리 그런 거 보고 삼용인 줄 알았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밥을 먹다가 되게 그런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약간 미국의 아침. 미국 사람들처럼 이게 토스트 같은 거에다가 되게 양송이 스프에다가 아침을 딱 그렇게 근사하게 먹고 나면 내가 뭔가 마치 좀 고급져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그럴 때 하루쯤은 있지. 우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지게 먹고 칼질하고 막 달걀 후라이 먹는데 그렇게 먹고 그거 먹고 라면 또 끓여 먹잖아. 닭자 씨빨라마 뒤질래? 음료수 갖고 올게. 아니, 그냥 물 좀... 네가 먹으면 미국 너드돼지 새끼인데. 물 좀 갖고 올게. 아프리카에서 퍼큐를 못하니까 족같네.